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벨지 신앙고백서 제30조 보시겠습니다. 제30조 교회 행정에 관하여입니다. 교회 행정에 관하여 또는 교회 행정에 관하여보다는 교회 정치에 관하여 그게 더 어울릴 거예요. 교회 정치에 관하여 그렇게 쓰는 게 더 좀 정확할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된 교회는 우리 주께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제를 집행할 사역자 또는 목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정책기관을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 참된 종교를 보존하며 참된 교리가 어디서든지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받아 근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받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며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규칙에 따라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되도록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0조 교회 정치에 대해서 또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조부터 29조까지가 27에서 29조까지는 교회의 성격, 그 다음에 교회의 교재, 교회의 표지 이렇게 27에서 29조를 배웠고 오늘 30조부터 32조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며 다스릴 것인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며 다스릴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취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0조는 지역교회의 기본적인 정치를 다룰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직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우리에게 이제 그 영적인 정치가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있다. 예, 사람들은 정치 그러면 왠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정치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정치가 있어야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또 국가의 국가도 정치지요. 다른 말로 외교이기 때문에 외교라는 것을 잘하게 되면 전쟁이라는 것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와 외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 교회에도 정치가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정치랑은 다르기 때문에, 원리 자체가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영적 정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두뇌, 뇌 또는 그 아주 핵심적인 것에 의해서 전체가 총괄적으로 주의가 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라고 할 때 모임이라고 할 때도 정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할 때도 이 온 몸을 통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는 이 세상하고 다른 건 뭐냐 그러면 이 교회의 정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모든 그 정치도 결국은 말씀의 토대를 두고 말씀으로부터 유발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할 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 이게 교회의 정치라 그러면 여러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와 세상의 정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에게 이 세상의 대통령에게 칼과 그 다음에 감옥을 즉 감옥이 다른 말로 사법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치 잡은 사람들은 칼과 그 감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정치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권세 잡은 자한테 정의를 발휘해서 대항할 때 이게 아니지 않느냐고 대항할 때 칼을 맞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대항하는 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칼과 감옥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에게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권세, 능력, 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정말 바른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 다스리거나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연이 일어나서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칼 맞은 각오를 하고는 하자 이 말이에요. 칼 맞을 각오는 하고 그 일을 하자. 우리 이것도 저것도 다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세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럼 교회 권세는 어떤 걸 주셨느냐? 당연히 칼과 그런 벌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가끔 이단들을 보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데 그런 권세는 교회에다가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과 말씀에 의한 성령의 역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는 전혀 다르는데 교회는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권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회가 천덕꾸러기처럼 여기해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교회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라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은 이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외형적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법을 강조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외형과 내면이 같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사람의 내면을 다루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 그러면 특별히 이 개혁교회, 보수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맨날 기복적인 기도나 해야 되고 기복적인 사역이나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보면 기복적인 교회건 무슨 뭐 복음주의 교회건 뭐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를 그래도 문턱이나 밟은 사람들은 전혀 불신자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감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고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거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칼과 권세로 사람을 다스리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도록, 그래서 교회는 내면을 다스리도록,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그렇게 내면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정치 제도가 그렇게 형성되어 가겠죠. 이제 그럼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예배소서 오늘 4장 7절 8절 봤죠. 그 다음에 4장 7절 8절 밑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은 혹은 사도는 이제 이미 사도는 사라졌습니다. 혹은 선지자는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자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를 다른 말로 목사 혹은 교사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직분이 있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목회자냐? 말씀과 성례로 여기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고 발화할 수 있도록, 불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례정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목사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또 말씀을 강론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고 있는 것이 목사의 사역인 것이에요. 또한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하는 자가 장로이면서 또한 집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신약 성경에서 전달해 준 직분은 세 개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 준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세 직분이 있고 신약에서도 세 직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두 개가 동일하죠. 구약에서는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는 것이죠. 두 개 다 세 직분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잠깐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장로 직분과 집사 직분은 존 칼빈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부터 교회사를 보면은 2세기까지 300년 이때까지 이 세 직분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그런데 콘스탄티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콘스탄티 황제가 교회 다닌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우후죽순 막 교회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지자 점점 교회는 교만해지고 점점 교만해진 교회는 교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황제도가 서서히 만들어져요. 교황제도가. 그러니까 교황제도라는 것은 기독교 초창기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 기독교가 그동안에 핍박받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나 같은 순수한 직분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다가 교회가 권세 집단이 되자 교회가 황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권세자들이 교회에 오면서
교회가 교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대의 직분자처럼 차근차근 교황, 뭐 추기경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직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들이 교권이 강했냐면요, 중세시대 때는요 이탈리아 땅의 3분의 1이 교회령이었어요. 교회령. 이탈리아 땅의 3분의 1이 다 교회 땅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설악산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유 막 설악산 가는데 뭔 여기 절에다가 돈을 내? 그 옆에다가 다 크게 그림을 그렸어요. 절터 이래가지고 뻘겋게 엄청나게 크게 그러면서 그 밑에다 썼습니다. 당신이 밟고 있는 모든 땅은 신흥사 땅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잔말 말고 돈 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국립공원 들어온, 너희들 국립공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국립공원이 아니라 신흥사 땅이야.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나게 높듯이. 중세시대 때는 이탈리아의 3분의 1이 교회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여담인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당시에 그 교회령을 지배하는 교회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귀족보다 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이 돼요. 성직자는 1계급이야, 1계급. 1계급은 황제나 성직자가 1계급입니다. 귀족들은 2번째 계급이었어요. 그럼 1계급이라는 것은 단지 명예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땅이 있고 그 땅에서는 수많은 소작농들이 밭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반은 교회에다 바치고 반은 자기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그때 주임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단지 영적인 면만 인도함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중세시대 때에 그 교회에 주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교회에 신부가 되거나 주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고속 승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승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의 직원이나 교회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그런 초고속 승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요즘을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사람이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고속 승진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막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 교회에 그 주임 신부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돈을 준 게 성직 매매예요. 성직 매매. 아시겠죠? 성직 매매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돈을 주고 그 땅, 만약에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 된다면 이 삼성리 전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많은 가게마다 다 월세를 내가 받는 겁니다. 다. 그럼 여기는 말할 수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임 신부가 된다는 것은 명예와 권세를 한꺼번에 차지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라도 권세자들이 그 주임 신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직 매매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그건 좋지 않지만 교회에서 때려놓은 장로나 안수집사 될 때 옛날에는 감사해서 기쁘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냈던 게 나중에 뭐가 되면 약간 제도화가 됐어요. 약간 제도화가 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기가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도화 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성직 매매 아닙니까? 그래요. 성직 매매는 무슨 성직 매매입니까? 그냥 제도화 되는 것이지. 성직 매매는요 삼성제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직 매매입니다. 돈을 망창 주고 여기서 대대로 해먹을 수 있도록 이 삼성리 땅 전체에서 월세가 나온 것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성직 매매라 그러는 것이지 자기가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좀 규칙적으로 내는 것은 그냥 아 이것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성직 매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걸 성직 매매로 말씀드리면 중세시대 때 성직매매 하신 분들이 화를 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안수집사 됐다고 그거랑 나랑 비교를 해.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세시대 카톨릭보다
현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아휴, 중세시대 카톨릭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 안 들으면, 여기 있는 성도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명이 말이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녀사냥 당합니다. 마녀사냥 당하면요, 중세 교회 힘으로 여러분 죽일 수 있었어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런 절대 권력 속에 타락한 교회하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해도 어떻게 중세시대 때보다 타락했다고 그럽니까? 정말 사람들은요, 너무 함부로 한국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함부로 교회를 너무 우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지, 무엇이든지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것은 모두 한국교회 복음 보수주의에 다 붙여놨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직분이 변질되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41년에 이 교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존 칼빈이 장로와 안수집사와 목사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제도는 1541년이 탄생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541년에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칼빈이 교회사를 통하고 성경을 통해서 2세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시 부활시켰던 것이 장로교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장로교 제도 중에 장로를 특별히 장로직을 도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네바의 귀족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졌어요. 장로 직분을 그 교회에서 새로 신설하는데 그 제네바의 귀족들이 상당히 장로 직분의 도입을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는지를 보면은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을 반대했느냐? 아무 때나 가정 방문을 통해서 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상담. 들어가서 내가 당신들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입한다 그래가지고 장로 제도를 반대했던 것이 이 당시에 칼빈 시대 때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장로님들은 해야 될 것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게 장로의 직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꼭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약에 장로 직분을 못하겠다 그러면 전화 신방이라도 여러 가지라도 알아보고 내가 속해 있는 교구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은 개인적인 신방과 개인적인 신방과 상담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 제네바 귀족들은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장로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장로의 직분을 교회에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목사의 직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의 직분은 일반적으로 구약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선지자의 직분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지자의 직분은 말씀을 사역을 감당했을 때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목사, 그러면 그 목사는 다른 말로 목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나 목사는 뭐냐 그러면 차라리 교사라 그러지 왜 목사라 그러느냐, 사람들을 목양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가르치는 거하고 목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이걸 두 개가 다 목사가 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은 제가 분이엘 대학을 가르치듯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듯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듯이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게 사는지를 돌아보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존재잖아요. 타락한 존재기에 제일 나를 모르는 게 저예요. 그래서 나는 기준 갖고 나는
다른 것 같은데 목회자라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 이상해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목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평균이에요. 내 인생관은 이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그분이 목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양하는 자가 한쪽 칼라 한쪽 손에는 말씀을 전파하고 한쪽 손에는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신앙 상태를 보면서 이거랑 이거랑 안 맞지 않냐? 이렇게 계속 충고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심지어 권징까지 해주는 것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목사, 목양, 목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안종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신학교 교수님들은 자기네들이 목사님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모든 목사님들은 그 신학교의 그 교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자기가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바로 신학교 교수입니다. 왜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도가 터도 자기의 행동 거지를 자기가 발견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목사가 제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신학 교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신학 교수건 아니건 어떤 관계도 심지어 뭐 신학의 박박사라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목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양의 목자와 같이 하나하나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체크해 주고 봐야 됩니다.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축구를 잘합니까? 코치가 축구를 잘합니까? 국가대표 현역 선수가 더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잘 못하는 코치가 국가대표를 봐줘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자기 단점을 잘 못 발견하니까. 글쎄요, 저는 그 박항서라는 감독이 히딩크 할 때 코치로 나타날 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전에 박항서를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박항서 씨를 코치할 때 처음 알았고 이번에 베트남 감독 할 때 많이 알았는데 그 사람의 축구 선수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몰랐을까요? 아마 분명히 차범근이나 뭐 홍 누구 있었죠. 그런 사람보다는 박항서가 축구 실력이 부족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리에는 황선홍이나 뭐 차인표가 아니죠. 아,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를. 차범근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박항서라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럼에도 실력은 없어도 보는 눈은 있고 가르친 능력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많이 알아서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언행을 보고 교정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지식이 더 많을 수가 있고 여기에 신학의 박박사가 와서 저보다 더 많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목양은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사님은 양의 목자와 같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보이는 성례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목양을 하는 것이 목사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예레미야 보면은 마음에 합한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즉 기본적으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돼요.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삼성제일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목자를 보내주실 때는 어떤 목사를 보내주시느냐? 말씀과 또 명철이, 지식과 명철이 뛰어나고 그 지식과 명철이 뛰어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목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는 복인 것입니다. 예컨대 그럴 수가 있어요. 지식과 명철은 뛰어나는데 잘 목양을 못할 수가 있고 사람들 대인관계는 좋고 목양은 잘하는데 지식이 낮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문제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목양자는 지식과 명철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을 관리 감독하는 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상태나 언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상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케이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됩니다. 아, 목사님이 왜 관섭하라고 목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띵동띵동 이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 대신방을 갔더니 전부 다 천국이야 집이. 청소를 해놨나 봐요 아마.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먼지 하나가 없어요. 먼지 하나가. 어떻게 우리 집과 이렇게 다를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적 상태가 어떤지. 왜 대신방이고 하니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바닥이나 뭐 문틈이나 신발장이나 심지어 음식에조차도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런 느낌이 제가 막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70대대로 들어가요. 띵동띵동 내가 집 방문 왔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제가 띵동 누르면은 이렇게 보고 없는 척 할 겁니다. 없느냐? 아무도 없는 척. 이게 보이니까 요즘에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이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척 하고 조용하게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런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아무 때나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네덜란드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지역에는 담이 다 낮아요. 창문이 넓직합니다. 왜? 목사님과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집을 보려고. 이 녀석들이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살고 있어? 이렇게 집을 보려고 창문을 크게 들고 담을 낮췄습니다. 그게 목사와 장로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갓난 아이를 위해서는 젖에 비유했고 젖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 그 다음에 성인들을 위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를 딱딱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딱딱한 설교. 우리 성도들이 이해 잘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딱딱한 설교는 무슨 설교냐면 교리적 설교를 하라. 그렇게 해야 성인들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목사들은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장로입니다. 목사는 선지자 직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럼 장로의 직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왕의 직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직분. 그 왕의 직분은 특징이 뭐냐면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과 세상의 통치자와는 다르게 교회에서 왕은 감독하거나 섬김이란 뜻이에요. 감독하거나 섬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자는 장로랑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감독자예요. 감독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인데요 17절 말씀에 이 17절 말씀 또 밑에까지 쭉 이제 하나의 지금 이제 흐름인 것인데요.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구를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죠. 지금 이제 17절부터는 장로들과의 대화, 장로의 이별을 앞에 두고 장로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바울이 장로들 청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절. 그 계속 장로입니다. 계속 장로인데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굴까요? 장로예요, 장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렇잖아요. 장로는 감독자입니다. 장로는 감독자예요.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요.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를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은 세 가지예요. 장로, 아니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절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감독이 장로란 말이에요. 장로와 집사에게 편지하노니가 다른 말로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1장 봅시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 보십시다. 5절. 디도서 1장 5절 봅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7절 봐보십시오. 시작.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장로를 감독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에 영적인 감독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교리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의 직분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끝나가기도 전에 사도들이 점점 사라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도들이 점점 사라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요,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보니까 목사가 안 나왔고 감독과 누가 나왔습니까? 집사가 나왔죠. 그때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목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바울 시대도 거의 끝나가고 점점 사도의 시대가 끝나가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니까 도대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점점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장로님들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따로 뽑았어요. 장로님들 중에 말씀을 가르친 자를 따로 뽑아서 그 사람을 목사로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가지면서 영적인 것만 교회를 살펴봤는데 거기서 따로 뽑은 목사는 모든 생계를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줄 테니 당신은 말씀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자들이고 목회자는 다스림 플러스 말씀 사역자를 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장로는 다른 말로 왕의 직분인데, 그 관리자의 직분이고 감독자의 직분인데, 세상 사람처럼 막 호령하면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피고 못 자라면은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로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의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은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탑 리더십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대부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구제사역, 가르치는 사역, 이것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어요. 고대 유대교회에서. 그래서 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이런 교회의 행정과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직분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를 항존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존직. 항상 존재했었다. 성경이 처음부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셨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 세상은 왕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둬서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이 질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30조 보면은, 예, 뭐가 나오냐면 그 30조 중간에 그들은 있죠. 그들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수단을 통해 참된 종교를 보존하며 참된 교리가 어디서든지 전파되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직분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리를 보존하기. 그러면 이제 목사와 장로는 또 하나의 주특지 뭐냐면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둘 다 끊임없이 목회자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때에 따라서 청년과 청소년과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교리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전파자가 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장로의 직분은 주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생활의 감독과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교인들은 내일부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각자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세상 일이 뭐냐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교인들도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장로와 목사가 권면하고 권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순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이 교회에서 누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장로님과 목사님도 삐죽삐죽해가지고 가서 말도 못 붙여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도 못 붙이는 당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당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불쑥 얼굴에 붉으면서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원들은 당연히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고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죄가 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얼굴을 붉힐지라도 그 일을 감당을 해내는 게 당회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당회원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여러분들의 그 권징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그럴 때 당회의 결정에 순복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권세가 이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체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모든 것은 당회에서 결정하고 모든 성도는 그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게 장로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안수집사나 집사들은 뭐냐? 공공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과 이들에게 자비와 위로를 베푸는 사역인데,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눈을 붉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돕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무슨 야외나 행사들을 다 주관하는 게 안수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직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즉 당회는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모이는 이 세 모임에서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앞으로 나아갈 여러 가지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직분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수집사님들은 아 나는 장로가 되기 이전 단계 하지 말고 이미 안수집사님들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 왜 주인일까요? 목사와 장로님은 뭘 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게 목사님이라 그러면 장로님이라 그러면 안수집사님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언제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여서 끌고 가는 것이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교회가 끌려가는 것은 안수집사가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해만 잘 된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 끌려갑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좀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 중에 여성의 문제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여성의 문제.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분명히 장로와 목사와 안수집사는 남성으로만 제한을 딱 둡니다. 남성으로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그 이유가 그 자유주의와 우리 개혁주의의 싸움이 뭐냐. 여러분 잘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더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유주의는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남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 직분자가 남성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 사조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사조. 그 시대는 다 남성, 남존 여비 사상이었고 시대 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도 전부 다 여성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혁주의 뭐냐? 아니야. 이것은 시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는 것은 항상 남성을 돕는 배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창조의 원리다. 우리 개혁교회는 여성이 남성을 돕는 것을 창조의 원리로 보고 있고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여성의 장로, 여성의 목사도 나오지만 개혁교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교회의 리더십은 남성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게 이것도 이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이건 개혁교회와 자유주의 교회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몇 년 전에 총신대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합동 측에서 총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냐 그러면 이건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 무엇을 하나 결의했는데 그게 뭐냐? 자꾸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허락해달라고 허니가 올라오니까 허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합동추총에서 뭘 허니 결의해버렸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결의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성 목사 안수 허니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왜?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엄청난 치열한 싸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총신대 들어가가지고 신대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 여자인데 자매면은 목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이 보수주의는 배우고 싶은 이 자매들이 개혁교회를 배웠는데 자기도 목사가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계속 허니허니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우리 총대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봐보면요. 개혁교회가 좀 더 성경을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자유주의는 간단하게 생각하죠. 문화적 차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그 내면에서 깊이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바뀌었잖아 이 말 한마디입니다.
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자매들은 전부 다 설거지를 하고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남자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도 전부 다 상식이에요. 성경에 입각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설명해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보수주의자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게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그 일이 진행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야 그건 시대적 상황이야 야 바꿀 수 있잖아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 희한하게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약해집니다. 희한하게. 오늘 직분 제30조 교회 정치에 관해서 교회 행정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신 분들 내가 장로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안수집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수집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미리 다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안수집사 되면은 정말 이 교회가 내 집처럼 관심을 가지고 어디 샌데 없나 어디 문제 없나 우리 교인들 잘 살고 있나 다 보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권면하고 권징하고 그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직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